상호를 네. 하나로 통일해야 되겠다. 강화. 이제 요 검사리 되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교동 성모도 아, 이렇게 이제 나눠. 예예 강화 내에서 네. 이제 강화 섬쌀이 이제 저희 쌀 브랜드고요. 거기다 이제 교동하고 성모도하고 이렇게 지역. 작년 쌀이겠지? 아니 올해 이제 햅쌀이에요. 이 중에 제일 맛있는 쌀이 뭐예요? 고춧가루가 제일 맛있어요. 아, 자, 조금만 뒤로 가겠습니다. 네, 네, 자, 이거 조심하시고. 어깨 한 번. 이거 얼마짜리예요? 3만 5천 원. 제가 될까요? 쌀까 봐줘. 아니야. 사야죠. 야, 저 이거. 네. 그, 영광도 쌀이 한 번. 네, 네. 광고를 해줘야지 또. 네, 맞아요. 이거 광고 좀 해. 3만 5천 원. 네, 네. 이거 최고의 쌀이에요. 강화에서 최고로 좋은 쌀이에요. 아, 무겁습니다. 10kg 쌀인데. 많이 팔아주세요, 한번. 네. 같이 사진 하나 같이 찍고. 네네네. 네. 같이 직접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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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. 박선원 의원께서 쌀. 쌀 맛있습니다, 이제. 진짜로. 강화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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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넷 판매돼요? 네네. 하고 있어요. 네. 잘 드리겠습니다. 이번입니다. 네. 한번 새로 바꿔가지고. 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이번에는 새 군수로 한번 써보세요, 새거로. 맨날 동일 상표를 쓰면 발전이 없어. 다른 상표를 한번 써보고, 형 마음이 또 바뀌어요. 감사합니다. 이번에 바꿔주시고요. 네. 많이 빠져요.